네, KBS의 특별 기획 드라마 장사의 신 대축 2015 주연 배우들입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기자분들을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맡은 그 역할은 처음 보부상이라고 보부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지만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보부상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여기 생각한 대로 돈을 어떻게 잘 쓸 줄 아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모범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천봉사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저는 김석현이라는 분을 맡았는데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천봉사리가 과정을 중시한다면 김석현은 결과를 중시하는 인물인 것 같고 돈을 쫓는 어떤 인물인데 그 욕망이 본인 한테만을 향하는 봉사미가 그 욕망이 봉사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쪽으로 좀 욕망이 발산이 된다면 길 속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적가의 집의 장수 개똥이자 무려 매워와 역할을 맡았습니다. 좀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을 사는 여인이고요. 자신의 묵기를 잠재워줄 운명을 찾아다니다가 천봉삼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집착도 시작되고 또 그의 생사를 손에 잡게 되는 총명하고 지혜로우면서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소사 역할을 맡았고요. 조소사는 경북지세 지금 최고의 분이었지만 스스로 말씀하시기가 좀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최고의 분이었어요. 우리 입으로. 네, 그렇지만 네. 부친의 욕심 때문에 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그런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아까 우리 저 작가 선생님 말씀하셨던 시전 나라의 장 시장의 조합장 지금으로 말하면 또 전경련 회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경유착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고 저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친구들을 좀 잘 보살피면서 참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전 나름대로 그런 역할로 한번 소화시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시작되는 정경유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이 흐뭇한 건 제가 이렇게 말씀 그대로 경북지생을 이 나이에 부인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은혜입니다. 천솔에는 천봉삼이 누나고요. 네. 망한 청각객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원수의 비첩이 돼서 원수를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동생을 찾기 위해서 동생을 찾아서 그 청각객줄을 다시 만들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비천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복수의 화신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희 역할을 맡은 문가영이고요. 저는 월희는 조조사의 역량을 든든하게 지키는 조선비이고요. 아이도 어리고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굉장히 당차고 의리도 있고 꿈도 품고 있는 아주 그런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10시 KBS 특별기획 드라마 장자의 신 2015 첫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